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 작업은 가로등 교체 작업에 투입이 됐습니다. 다 쓴 가로등을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곳까지 가는 곳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포기하고 그냥 포크레인이나 굴삭기 갖고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철수를 하려고 그랬어요. 한 6개 정도 저 위에서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. 지금 이 길이 보면 오솔길에 평평한 돌이 깔려 있잖아요. 그래서 지게차가 엄청 흔들리고 있어요. 이런 곳을 오래 가게 되면은 지게차에게 있는 그 서스펜션 같은 방충 작용이 없죠. 충격 방지하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데 잘못 다니면은 그 링크 같은 게 풀어지기가 쉽겠죠. 차에 많이 무리가 올 겁니다. 계속 이런 길을 가야 되죠. 지금 이렇게 생긴 가로등인데 이걸 갖다가 옮겨갈 겁니다. 6개. 지금 2개는 벌써 옮겨갔죠. 요거를 일단 세로로 돌려야 되죠. 가로로는 못 지나갑니다. 가로로는 안 되고. 근데 지금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현재 요 상태에서 그대로 묶어갖고 들고 나와도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굳이 팔레트를 안 깔아도 됐을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팔레트에서 얹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. 동영상 보는 상태에서는 그냥 팔레트 없어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팔레트를 두 개 갖고 와서 그 위에다가 가로등을 새로 얹혀놓고 제가 팔레트를 드는 거죠. 구사리로다가 저거 두 개를 꽉 묶어버립니다. 굴러가지 않도록 묶는 중이죠. 뭐 이렇게 해서 갖고 나와도 되긴 되는데 엄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이 충격이 심해요. 그래갖고선 이걸 잘 묶어줘야 돼요. 잘못 묶어주면 그냥 굴러 떨어집니다. 이제 이걸 들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간단하죠? 원래 요 가로등들이 사실 이 길 위에 있던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. 근데 지게차가 거기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세 번인가 시도를 했는데 거기 못 올라가더라고요. 경사도 있고 바닥이 이렇게 지금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게차가 힘을 못 받는 거예요. 그래서 포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사람들이 끌고 내려온 거죠. 여러분, 여기서부터 까지만 제가 운반을 해드리는 거죠.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. 저리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. 한 세 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못 올라갑니다. 지게차가. 근데 옛날에 7, 8년 전에 저희의 보드블록 깔면서 제가 올라갔던 기억은 있어요. 근데 그 당시에는 물건을 들고 올라가니까 올라갔던 것 같아요. 근데 빈 차로는 그 언덕을 못 올라갑니다. 그 좁기도 엄청 좁아요. 지게차 간신히 딱 들어가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. 천천히 가도 상당히 진동이 심하죠. 이런 길은 뭐 별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. 사실 이런 길이 다니면은 너무 진동이 심해갖고 어떻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. 저는 이제 두 번째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. 현재요. 지금 이거 말고도 이 앞에 주차장에 또 여러 개 있었는데 그것도 다 지금 옮겨놓은 상태죠. 지금 이제 엑기스만 보여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지게차 작업 영상을 대부분 자재를 다 작업하는 걸 올려드렸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게 거의 비슷비슷한 자재예요. 무슨 보도블록이라든가 벽돌이라든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영상을 10분 내외로다가 짧게 만들려고 해요. 뭐 속도 좀 빨라 상관없잖아요. 압축을 좀 해갖고 뭐 예전처럼 긴 영상은 어쩌다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올려드리고 대부분 10분 앞뒤로 해서 영상을 많이 줄여갖고 올려고 합니다. 10분도 긴 영상이에요. 뭐 틱톡이나 이런거 보면 뭐 1분 영상도 있고 3분 영상도 있고 그런데 뭐 보는 입장에서는 요즘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짧은 영상들을 많이 보고 계시죠? 그래서 이제 틱톡이나 이런 게 인기인 것 같아요. 네. 저는 이제 어떤 뭐 예능이나
뭐 즐거움을 주기 위한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더 사실적으로 누군가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 작업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영상이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앞으로도 좀 누구든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은 작업이 영상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이제 거의 편집 없이 클 영상으로 그 일반적인 속도의 그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오늘부터는 영상이 굉장히 빨라졌죠. 지금 4배속으로 영상을 편집한 거예요. 원래 속도는 요거의 4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이 약 11분, 12분 가까이 되는데 원래 속도로 하게 되면은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되는 거죠, 영상이요. 그렇게 안 하는 거죠. 살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요거 나중에 작업 끝내놓고 요금 결제받을 때 이제 요런 거는 우리가 보통 지게차 요금이 40분에 6만원이잖아요.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은 그런 거하고 틀립니다.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? 지금 제가 다 해놓고 났을 때는. 처음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날려야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하게 되면은 요금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건 일반적인 지게차 작업이 아니거든요. 이런 길을 간다는 자체가 지게차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곳이에요. 그리고 지금 동영상에는 저 가로등이 짧게 느껴지지만 상당히 깁니다. 지금 가로등이요. 지금 그래갖고 요거를 요런 경우 원래는 뭐 3단지게차 요금이나 아니면 좀 고난이도 기계 작업하는 것처럼 요금을 더 받아야지 정상이에요. 사실은요.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해도 요금은 상당히 많이 나왔죠. 요것뿐이 아니고 뭐 다 해서 한 3타임 정도 한 것 같아요. 지게차 요금이라고 해서 무작정되고 기본이 40분에 6만원이라는 얘기지 작업 내용에 따라서 요금은 조금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이런 거 만약에 굴삭기 작업하면은 저거 하나씩 이렇게 갖고 내려와 시간도 많이 걸리죠. 어쨌거나 제가 이거 동영상 보면서 판단한 거는 팔레트를 안 깔고 아까 구멍에 발끝을 걸고 잘 묶으면 어떻게 내려올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요. 여기는 이제 단점이 땅이 이런 아스팔트처럼 평평한 길이 아니고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계속 가니까 지게차에도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이고 또 이걸 잘 묶어줘야지만 저게 안 흘러내리니까 좀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.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. 동영상 보니까요. 분명히 말씀드린데 처음에는 제가 갔다가 그냥 올라 그랬습니다. 그냥 포크레인을 하시라 그러고 제가 그냥 올라 그랬었어요.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영업용 특히 떴다방 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. 지금 이 앞에 싸는 거 있잖아요. 제가 저 위에 주차장 다 갖고 내려온 거예요. 사실은요. 일이 그냥 뭐 물론 부서질거나 그러는 제품은 아니지만 요거 여기 내려놓는 단계에서도 잘못 굴러가면은 옆에 벤치 같은 것도 망가뜨릴 수 있고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작업이었어요. 또 주차장에서 나올 때 차 높이만큼 높이 들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는 작업이죠.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머리 써갖고 갖고 내려온 거죠. 이제 위에 건 다 내려왔고 옆에 길 옆에 또 하나씩 있습니다. 양쪽 길 옆에 그거는 이제 끈이나 구사리로 매갖고서 갖고 올 거예요. 일반적으로 그냥 팔레트에 당겨 물건 하차하고 운반하고 그런 작업이 아니잖아요. 이것도 이제 저 밑에 묶어주시는 분도 이런 작업을 뭐 많이 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아무리 가로등 업체라서 교체를 했다 그래도 저런 산에서 갖고 내려오는 일은 많지 않은 일이죠. 흔치 않은 일이죠. 쉽게 얘기해서요. 뭐 쉽진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 동영상 보니까 간단한 일이네요. 또. 하여튼 지게차 작업에서는 좀 변칙적인 작업이었죠. 저 위에서부터 길 같지도 않은 길을 가서 갖고 내려오는 자체가 좀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.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.
그 다음날 지게차 한번 더 부른다 그랬는데 아마 그거는 그냥 장비가포에 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갖고 오면 돼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고 지금 이 하차인원 쪽에 이게 성성남원이라고 꽤 넓어요. 넓고 분포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또 들어가서도 이게 또 두 개인가 세 개가 더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갖고 내려오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애먹었습니다. 왜냐면 올라가는 데가 이제 미끄럽고 그랬거든요. 요거 현재 동영상으로는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. 자, 어쨌든 무사히 작업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